2021년 일본 도쿄 앞바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는 화산 폭발로 인한 영토 면적이 증가하는 일본으로서는 초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도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신생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영유권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지난 2022년 6월 3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진도 2.6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상에서의 지진은 매우 희귀한 일로서 화산 활동이 있는 동해상에서 일본과 같은 또 다른 해저 화산 폭발 조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수천 여년 전 화산이 폭발하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울릉도와 독도 모두 칼데라 형태의 원형 화산 지형의 분화구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는 거대한 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한국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서쪽 바다와 일본 열도 사이에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대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소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독도와 울릉도 사이 그리고 독도 주변으로는 깊이가 그리 깊지 않은 거대한 해산들이 있습니다. 해수면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과거 빙하기 시절 즈음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서 실제 독도와 울릉도 주변으로 거대 소대륙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해산들은 해저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봉긋하게 솟아있는 지형과 평탄하게 깎여나간 지형들이 있으며 과거 화산이 분출할 당시 이 해산들이 수면 위까지 솟아올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파랑의 침식 해수면 상승 작용으로 현재처럼 바다 밑으로 깎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와 일본 사이의 이사부 해산과 심흥택 해산, 독도 해산의 경우에는 그 깊이가 깊지 않고 비교적 넓적하고 평탄한 파식대지가 남아있어 화산 활동으로 인한 분출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 니시노시마 남남동쪽 500m 지점에 직경 200m 정도의 새로운 섬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났는데 새로운 200m짜리 섬이 생겨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0m에서 400m로 몸집을 확장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 섬의 화산 활동과 새로운 섬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영토뿐 아니라 영해와 이이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2014년도에도 일어나 영토의 면적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 거대 해저 화산 폭발로 전 세계와 통신이 두절됐던 태평양의 조그만한 섬나라 통가왕국 역시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영토 면적 증가가 일어나 영토 면적이 좁은 통가에서는 큰 경축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역들은 화산 활동과 지진의 일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들에게는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일이 울릉도 독도 부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해저의 깊이가 불과 136m에 불과한 이사부 해산과 심흥택 해산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수심이 457m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안용복 해산의 해저 화산 활동에도 주목해 봄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섬 모두 이러한 해산들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서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수면 위로 분출물과 암석들이 올라와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도와 울릉도 근해 특히 해산이 밀집한 독도 근해에 대한 과학연구 목적의 탐사 활동이 좀 더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더 나아가 잠시 중단됐던 독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역시 재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도 해양과학기지는 마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같은 해상 오프쇼어 구조물로서 군인이 아닌 연구원이 파견되어 과학연구 목적의 연구와 관측, 기상관측 등이 이루어지며 최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조사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독도에서도 해상과학기지의 건설이 촉진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측에서 연이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하자 일본 정부 측에서 독도 근해에 대한 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여전히 한일 관계가 독도 문제로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협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해 해저 탐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뿐 아니라 해양과학기지의 적극적 설립도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해산은 수심이 매우 깊은 457m에 자리 잡고 있는 해산으로 바로 안용복 해산이 있습니다. 안용복 해산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는 해산이지만 해저바닥으로부터 1000m가량 솟아있어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는 해산입니다. 안용복 해산 역시 해저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으로서 최근 울릉도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지역과 매우 근접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울릉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불과 40에서 50km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만약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될 경우 울릉도 북측 부근의 해산들이나 안용복 해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용복 해산에서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수면 위로 화산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마치 독도의 과거의 모습처럼 분화구와 칼데라를 갖춘 멋진 섬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역시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섬 중 하나이지만 화산 폭발이 5000년 전 한 번 있었던 이후로 단 한 번의 화산활동이 기록된 적이 없고 역사서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서 그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주변 해저화산활동이 일어날 경우 쓰나미에 대비해야 하는 시설을 미리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저화산 분화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에서 활발해지는 해저화산 분화를 통한 신생섬이 생기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안용복 해산의 경우에는 만약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현재는 떨어져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해가 안용복 해산의 화산 분화를 통해서 영해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토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 즉 외국 선박이나 배가 침범할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해가 본토와 떨어진 곳은 백령도, 독도, 울릉도 이어도 뿐이어서 마치 해외 영토와 흡사한 것인데요. 독도와 울릉도마저도 그 사이가 너무 멀어 영해가 서로 붙어있지 못합니다. 해상안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영해와 영공이 이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울릉도 독도 사이를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한국으로선 매우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 독도 사이가 연결된다면 한국의 영해 면적뿐 아니라 이지의 면적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의 해저탐 사용구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과거 영국의 소설가 조너던 스위프트의 명작 걸리버 여행기에는 한국과 일본 일대의 동해 부근에 거인국이 있었을 것을 가정한 소설이 있습니다. 당시 17세기 영국에서 출판된 지도의 동해는 Sea of Korea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과거 신라시대 이전부터 한국에서도 동해 일대에 거대한 거인국이 있었을 것이라는 기록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지진활동으로 동해에 거대한 새로운 섬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